자, 오늘은 저희 집 앞에 이제 돌로마이트를 깔았거든요. 이건 지금 옛날 사진인데, 돌로마이트를 깔아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나무가 많아가지고, 그 차를 댈 때가 지금 여기 두대 정도 들어가거든요. 두 대, 세대 정도 들어가는데, 저는 좀 편하게 일리 들어가서 일리 나오게 하게 하려고, 이게 예전 사진이에요. 집을 사기 전에 구글 사진인데, 이렇게 나무가 많았어요. 그래서 여기를 나무를 싹다 베버리고, 평탄화를 해서, 포장을 하는데 제일 싼 돌로마이트 그레이블이라고 있어요. 그거 13mm, 14mm 그거 갖다가 깔아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요 사진으로나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저기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집에 이사 들어갈 때는 요 정도 나무가 있었어요. 이큰 나무를 고맙게도 집주인이 잘라줬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나무랑 뭐 알로에며 뭐 엄청 많아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업자를 불렀어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나무를 이렇게 좀 잘랐거든요. 제가 스스로 이거를 다 뽀개보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분은 이제 되게 고마운 분인데 이 저기 막 플럼버예요. 마스터 플럼버고 이그 뭐든지 다할수 있는 플럼버예요. 그래서 집 데몰리션도 하고 친구가 되게 그 부지런하고.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정화조도 설치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불도저 갖고 와가지고 싹 밀어줬습니다. 그래서 요 금액이 그때 얼마였냐면 880. 얘가 차 이렇게 트레일러 해가지고 이 흙도 다 덤프 갖다 버려주고 해가지고 880 정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나고요. 그러니까 데몰리션 해가지고 싹다 이제 나무 다 없어졌잖아요, 그죠? 깨끗하게. 그죠? 이 우체통도 있었는데 이것도 바꿨어요, 제가. 수도도 이제 옮겼어요, 좀. 이게 수도가 이쪽 쯤에 있었는데 이 친구 플럼버라서 이쪽으로 옮겨줬어요. 요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880 되게 싸게 했죠. 그 다음에 저 친구가 이제 싹 밀어줘가지고 제가 그냥 속이다 후련해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면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. 물을 뿌려주면 이게 다짐이 뭐 되거든요.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. 물을 뿌려주면서 여유롭게 이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돌로마이트를 갖고 왔죠. 돌로마이트 요게 제 생각에 4톤인가 5톤인가 됐어요. 4톤인가 5톤인가 됐는데 부피로는 한 3큐빅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실 때 어떻게 주문하시면 이게 돌로마이트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 한국에서는 그 하얀색 되게 짜잘짜잘한 자갈이에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저희 집 마당에 이제 깔았는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은 구글 맵에서 이렇게 지도를 펴시면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딱 해서 오른쪽 누르면 메저 디스턴스 있죠? 그죠? 여기까지 딱 찍으면은 한 16.2 나오죠? 1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해죠. 여기 딱 찍고 여기 딱 찍고 네. 여기 딱 찍고 여기 딱 찍어서 메저 디스턴스 똑 찍어주면 아까 16이었고 여기 7m 그죠? 16 바이 7m죠?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돌로마이트 사이즈 뭐 이렇게 해준 데 있어요. 요런 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저 머리가 좀안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17이었나? 다까먹었네. 7m 뭐 대충 합시다. 그 다음에 이 깊이가 되게 중요한데 돌로마이트 두께를 얼마나 깔 건지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한 3cm를 깔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3.5큐빅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4톤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큐빅. 4큐빅인데 이게 그 자갈의 단위 중량이 2.6인가 제가 2.75인가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두세 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4에 두세 배면은 한 10톤 정도 되겠죠? 예, 10톤 정도 되겠네요. 예.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요 부피만 가지고 전화를 하시면은 요런 데다가 이제 전화하시면은 요 가든그로브를 저는 프라카 여기서 했거든요. 프라카 샌드 머터리얼 전화하시면은 아, 너네 그 정도 하려면은 몇톤 필요해. 그리고 얼마야? 이렇게 알려줍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550불인가 정도 들었어요. 딜리버리 피까지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다 이제 딜리버리가 됐죠. 요거는 이제 사가지고 핀 겁니다. 제가 이제 한번 혼자 이만큼 폈거든요. 아,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,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마무리를 다 깔았죠?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, 이게 앞에 잡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집이 엄청 허접해 보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지는 또 이제 숙제죠. 예, 요즘 페인트 칠도 하고 요쪽에 요 파티오라고 하나, 요 파티오가 이 전기줄이 들어오는 데인데 전기줄이 자꾸 땡겨가지고 부식이 좀 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요것도 칠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원래 이제 문짝 여기 있는 문짝인데 이게 제가 띄워버린 거고
그래가지고 요게 또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트레일러 자리에 한 대, 두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세 대, 네 대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대. 집 앞에 10대 정도 주차 가능. 그리고 저희 옆집에 린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린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 내가 나갈 때는 요리 요렇게 나가면 안 되겠니? 제가 들어갈 땐 요리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나갑니다. 린 할머니가 홍케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양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에 시큐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도 공사를 다 해야 되고 아 집이 집만 보면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돌로마이트 그러니까 토탈 비용이 어떻게 됐냐 900에 550 1500 1500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나머지는 제가 노가다로 깔은 거니까 애들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이고 약간 1500불 정도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됐던 집을 예? 이 앞에를 탁 터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은 저희 집 앞에까지 해가지고 한 10대는 주차할 수 있어요. 예.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. 이제 앞마당은 이제 요 정도로 했고 내부도 인테리어 굉장히 제가 스스로 많이 했는데 동영상이 하나도 없네요. 앞으로는 하는 거 있으면 하는 족족 동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